작년에도 한번 그러셨어요? 작년에 쓰러질 때 뭐래요? 병원 갔다. 다행히 지은이 깨어났다. 자주 쓰러진다고 하자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유했다. 일단 그 정밀 검사는 응급실 말고 다른 곳에서 해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안정된 것만 좀 지켜보고. 웬만한 일에는 끄덕도 하지 않은 강철 체력의 지아에 비해 지은의 몸은 마른 낙엽처럼 쇠약하다. 작년에도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가지고 하여튼 몸이 약해요. 또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든 지은. 지금 지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몸과 마음의 휴식일지도 모른다. 잠시 후 엄마가 병원에 도착했다. 아예 입원을 시킬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지은이 의자에 나와 앉아있다. 입원 안 하는데? 어? 방금 며칠 병원에 들어가 있지? 주사 좀 맞게. 선생님 안 봤어? 응? 나중에 다시 주사 받으면. 입원 안 해도 된대? 입원 안 해. 집에 가자. 응급실에서는 특별하게 검사할 필요는 없고요. 입원 안 해도 그냥 집에 가자. 지은은 무조건 집에 가자며 고집을 부리지만 엄마는 의사에게 딸의 상태를 확인받아야 했다. 여행자는 굳이 밥 잘 먹고 이런 거 맞을 필요는 없고요. 잘 안 먹어요? 원하시면 나들인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영향, 뭐 보통 젊은 신분들 큰 영향은 없거든요. 차라리 예, 낮에 오셔가지고 예, 통원 치료 받는 게 낫겠어요? 예, 치료 받고 뭐 필요하시면 검사를 더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원대로 지은이 집으로 돌아왔다. 불편한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엄마. 딸도 아프지만 엄마의 다리 또한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다. 지은아. 지은아. 아파? 어? 어지럽지 않아? 턱이 힘들어가지고 보약이 좀 먹어야 되겠다. 저리 가. 가 니네들. 가.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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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파. 가. 빨리 가. 언니 아파. 지은아 자고 있어. 엄마 죽소 가져올게. 빨리 가. 내려. 아직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딸을 보니 엄마 마음이 또다시 짠해진다. 가. 가 여기 오지마. 언니 자. 편히 살게 해줘야 했다는 자책감이 고개를 내민다. 막아. 내려 막아.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다지만 엄마에게 큰딸 지은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물이다. 결혼 7년 만에 정말 어렵게 낳은 아이가 지은이었다. 아기 때 날 때도 정상분만을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정상이 아니었어서 태유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생님이 37주나 36주 이럴 적에 그 재앙절개를 해서 애기가 끊어주